네, 또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. 이번에 어떤 거냐면, 성격이 강하고, 급하고, 짜증을 좀잘 내는, 뭐 그런 사주, 있나요? 그런 있죠. 좀안 만나려고요. 짜증나서.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사주가 어릴 때 보면 이제 성질 많이 내고 짜증만 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성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. 네. 그런 사람들 거의 다 보면 천간이라는 것을 다 치고 있어요. 천간을 치면은 성격이 왜 머리가 올바로 가야 되는데 머리가 올바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네. 사람들은 성격 자체가 급해지고 다혈질이고 그다음에 남하고 혼자의 독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뭐 누가 뭐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 해도 자기 말만 믿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. 그런 사람들은 실패 수가 많고 예. 사고 수가 많이 생기고 모든 일을 했을 때 끊기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. 근데 그 사주에 치는 것은 뭐냐? 항상 내가 이 방송할 때든가 이럴 때뭐 누구 손님들이 왔을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태어난 연월 일시 중에 일이 태어난 날이 나예요. 본인이에요. 근데 저 조상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일간을 친다든가 월에서 일간을 친다든가 시간에서 일간을 친다든가 쳤을 때는 만약에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 시간에서 치는 게 제일 위험해요. 시간에서 친다는 건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거. 그다음에 그 사람이 결혼을 하거든 여자들 같은 경우 이제 결혼해서 출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 신랑하고 많이 싸우게 되고 신랑 고집 세게 되고 또 남자 역시도 결혼하고 나서 자식 낳고 나면은 부인하고 서로 다툼이 있게 되고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게 되고 못살이 사니 그리고 또 헤어지게 돼요. 그래서 일단은 사주의 신경질적인 사주는 뭐냐면 그런 사주도 일단 뭐냐면 서로가 보완을 시켜줘라. 그래서 서로가 치는 것을 통관이라고 그러죠. 서로가 연결을 시켜주게끔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. 그런 방법으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도 밝게 갈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보완하는 방법이잖아요. 그죠? 아까 얘기했듯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서로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거 보완할 수 있고 서로가 연결을 시켜주고 해서 통관을 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옷이라든가 색깔로 해줄 수 있으면 그것이 독단적인 고집과 신경질적인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. 네. 알겠습니다. 꼭 그런 사람들 안 만났으면 좋겠네요. 만나지 말아요. 네, 힘들어 죽겠어요. 알겠습니다.